아니야, 긁으면 안 돼. 사오빠? 아니요, 사오지 마. 먹을 사람 없어. 그냥 하면 되지 뭐. 야, 이거는 소리 좀 줄이면 안 될까? 뭘 왜 찍는데? 우리 아들 보여주려고 연호회. 아, 입질에 추억 봤구나. 야, 정말. 아, 진짜? 우리도 맨날 보는데, 너도. 연호는 생으로 한번 먹어보고 차이. 나는 안 먹을래. 그래도 우리 아들이 연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 할까? 뭐야? 이거 갈아 갈아. 아, 소금? 형아, 지금 중요한 거 뭐야? 이거 유튜브 올라간대. 이게 왜 올라가? 하지 마. 100% 올라가는데요. 하지마, 그만 치고. 실험에 한 시간 놔두면 돼. 예쁜 말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아들 둘이는 주방에, 며느리 둘이는. 야, 똑같이 장 돌리는. 아, 어떡해. 찍지 마. 아, 소금을 갈아야 되는 거야? 이거 두 개는 넣어놓고 내일 구워 먹을까? 이거 아, 구워 먹어도 된다. 맞다. 왜냐면 반동 나머지 다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반동 정도를 이거 옷에 입었어요. 샐러드 이거 해줘야 돼. 아, 그래? 소고기가 그런 거 되겠는데 보니까. 아, 이렇게 소금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래, 소금을 이렇게 해야지, 막. 한 시간, 시간 지어야 되는데? 4시 하면 되겠다. 식초물도 있어야 돼. 이게 생연어라서? 생연어는 그냥 생으로 먹으면 안 된대.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 이게 식당 가면 다 그렇게 나온다는데?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해서 회 삶고 맛없니 해봐요. 40초 안 된다는데? 우리 집에 두 배. 양조 식초. 난 그냥 이거 썰어서 먹으면 되는 줄 알았다. 우리 양조 없었던데. 아, 이런 시간을 다 거쳐야 되는구나. 숙성. 야, 우리 양조 없는데. 아, 이따. 바로 앞에 있어. 이제 자기 아는 거 한번 나왔다고 이제. 아, 연어 있는 거 나중에 알았던 거야? 더. 레몬 없지? 레몬즙 있나? 왜 나갔노? 거기 있잖아. 라임즙은 냉장고에 있고, 레몬즙은 통장 마련돼. 레몬즙 여기 없다. 거기 말고 여는데 봐, 여는데. 어, 가야지. 라임은 냉장고에 있고, 통장은 가야 돼. 22년 1월 6월까지 이거 라임 꺼져. 이거 넣어, 꼬리. 꼬리 뭐? 넣어. 아, 이거는 구워 먹지 않다, 내일. 제가 연어회를 좋아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또 엄청 좋아해요.
포개놓으면 되지 않나? 아니지, 이제 수건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포개놓으면 엄마 수건이 딴 데 또 떠들어가고 떠들어가고. 아, 그런가? 수건은. 여기도 옆에. 자기가 이거 딱 그 느낌인데. 그 꼼치 느끼한다고 꼼치 연가하는 느낌인데, 내가. 됐다. 이게 그냥 됐다. 3톱으로 소금이 수분 빨아들이는 거. 이렇게 해놨다가 한 시간 후에 먹어야 된대요. 와,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네. 이게 다르대. 아니었으면 나 금방 그냥 먹었다.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마취가 엄청 있다는데. 아, 그래? 처음 알았어요. 이거는 생연어. 숙성시킨 연어가 아닌 생연어. 아들 고생했어. 한 시간 있다 또 만나자, 연어야.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한 시간 있다 먹을 때 또 찍을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